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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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 정장차림으로 온 이유는 은빌리지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왜 은빌리지냐, 작가님이 존망해서 와빌리지를 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은빌리지로 굴러가고 있었고, 이렇게 든든한 은별이 수상 아래에 대책회의가 열릴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님들 저한테 따지셔도. 아니 씨발 정장 컨셉 아니었어요 저희? 뭐야, 이거 네가 입으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대체 이거 이거 씨발 너 아니라 안 했어? 아니야, 내가 시킨 건데. 아이고 왜 입고 오라 그래 씨발. 그럼 내가 수장이니까 내 말 들어야지. 컨셉이잖아. 좀 머리 좀 헝클고 와. 맞아, 좀 불쌍해 보이게 그랬는데. 아니 작가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씨발.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상처되는 드립이려나요? 이거 만들어주신 팬분도 아직도 작가. 아니 진짜 왜 얼굴 왜 저러는 거야? 저 눈 좀 감겨줄래? 돼지 고기 생선도 내려봐. 내가 할까?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메인 여기 앉았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 너가 해. 내가 수장인데. 그래 너 수장 아니야. 빨리 내려봐. 해주세요. 머리 조아리면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좋다. 완이가 용서를 얻어. 씨발 왜 제 말 안 들으시냐고요? 머리 조아리면서 해달라니까요? 해 줘 좀 씨발 해 줘. 아, 너는 그게 아니고 머리를 조아리. 아니 조아리고 하라고. 그래요 머리 조아리고 하세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 해 그냥 네가 어떻게든 해봐요. 하는 신경 해 빨리 해 이대로 해. 어쨌든 은빌리지 대책회의를 시작한다루. 일단 첫 번째 작가님이 존망한 이유 다들 뭘 하고 계셨나요? 뭐 하고 지내셨나요 우리 미미짱은? 제 유일한 천안에 있는 친구가 몸져 누워가지고. 유일하게 친한 친구가 몸져 누웠을 때 하루에 몇 번 웃으셨는지. 시도 때도 없이. 아 다음. 아프리카 가려고요. 언니는? 존망하신 이후로 수금이 안 돼요.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넌 은빌리지로 이제 수장이 돼서 이 크루를 끌어간다면은 뭐 어떻게 하고 싶어? 뭐 이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은빌리지가 되면은 MA잖아요. 제가 엄마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작가님은 교도소에 들어가야 돼. 미미짱은 다정부. 원호는 되게 좋은 캐릭터를 제가 줬어요. 기가 원호. 기가 지니 하면서. 기가 원호. 한 번만 해봐. 부르셨어요? 와나나 사건 좀 읽어줘. 잘 못 들었어요. 나는? 언니는 이제 퇴출이야. 나도 역할 줘! 네가 나 먹여 키운다며 아까 부모 준다며! 아이 그건... 야 너 근데 친한 사람들 많더만. 그래. 누구? 여기 있는 집... 잠깐만 이거는... 앉아. 방송 켜기 전에 담배를 안 피고 와가지고 머리가 똑바로 안 돌아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럴 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 정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서 있다가 얘 바람 쐬려고 한 번에 같이 들어와.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얘 민수가 했던 말이 웃기고 싶어서 뭐 은별이 은빌리지로 진행하고 이런 거는 사실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오늘 진짜 내 대체크의를 하러 왔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멸망할 정도로 막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저도 제가 준비했던 거는 이제 자숙을 하고 왔었잖아요. 그렇게 돌아온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가 라는 타이틀을 한번 걸어보기로 했어요. 그걸 받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는 컨텐츠를 하나 준비를 했어가지고. 방금 얘기했어. 누구부터 줄래? 새로운 어떤 좀 건강한 취미를 가졌으면 해서 일단 책이고 크게 의미를 둔 건 아니고 그냥 눈에 띄는 거? 하나는
얘들아 이게 말이 돼? 아니에요? 미친 거 알아야 잠깐만 죄송합니다. 무지도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알았으면 하는 마음과 형에게 더 많은 부를 갖다 줄 지식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아, 나 진짜 별거 없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진짜 힘든 일이 어릴 때 많았어. 나도 힘들 때 이걸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설마? 이걸로 시작돼. 국룰이야. 말보르 애들로. 아니, 하나만 더. 담배 장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게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배 입문의 국룰은 말보르 레드여서 제가 말보르 레드 피지도 않는데 직접 진짜 내가 10년 만에 샀고요 이 담배를. 어떻게 사과요? 거기에 그리고 나는 혹시 이제 와니한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어. 사인도 와니에게도 아니고 정해한 씨에게라고 적어놨거든. 내 팬들은 갖고 싶어 죽을 걸? 내 팬들은? 근데 작가님이 쉬는 동안 돈을 못 벌었잖아요. 월급을 제가 준비했어요. 작가님 월급을. 얇을수록 비싼 거야. 그치? 얇을수록 비싼 거야. 제 돈으로 얼만데? 제발 8,000원씩 안녕하세요. 작가님이 돈벌이가 끊겨서 그 와중에 누가 8,000원을 먹고 연락 두절이 됐다길래 그 8,000원 제가 드렸을 뿐입니다. 안 죄송해요. 그러게 그 친구는 이거 주면 되지 왜 그 잠수를 타가지고 참 이거 그냥 주면 되지. 아 오케이. 다음 양경 언니 그 잠깐만 크로마키 까미 아니야. 아 전 진짜 아니에요. 저 봤어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그 저는 에세이인데요. 와부지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그 친구 잘 사귀는 거. 이거는 조금 더 순화된 친구 만들기. 아버지가 그 안녕하세요. 저는 그 와부지가 좀 더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이런 그 3차 대전 같은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물한 건데 이게 왜 크로마키 까면 전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사실 그 해당 관계자분들은 저보다 본인하고 더 진짜야.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평생 물어봐도 돼요? 몇 번째 사과인지. 오늘 이 방송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본 새 애들이 많이 독해져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맞아 맞게 되네. 애들 교육 잘못 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야 우리도 다 사과하자. 저희가 그 애들 교육을 못 시켜서 저희가 제가 있는데. 애들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친구 교육을 못 시켜서 아니 진짜 오해가 있어. 그런데 저는 어제도 말했다시피 전 진짜 악감정하더라고. 다 좋아요. 진짜로. 그래도 기특하죠. 근데 이 선물이 제일 심한 앞으로 행보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은 그럼 이번 주 평일 동안 은빌리지 한번 해보고 네? 나 퇴출한다잖아요. 아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쟤 지금 복주하잖아요. 기가 와노. 기가 와노. 예예예 예, 주인님 예. 의외로 짜임새 있다 이거. 마음에 들어요. 예 마음에 들어 좋습니다. 수장님. 야 넌 사 너 보내고 이주 씨. 아 이거 봐. 자 방송 이제 슬슬 합시다. 어 저희 그 노래 방송처럼 틀면 안 돼요? 와블리지송 노래 있지 않나? 멍청한 애가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고. 이런 기분이군요, 사장님. 조금 전 30분 만에 폐지되는 시작했는데. 아,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너야. 잘 가라. 미안합니다. 가볼게요. 저 죄송합니다. 들어가.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너요 아따까 스키네